오늘은 최적사회탐구 연구실의 정시황 두 분을 초빙하여서 여러 가지 꿀팁 그리고 조언들을 한번 구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적자분들 아니면 메가캐스트를 시청하고 있으신 후배분들이라면 반드시 필수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왼쪽 조교님부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경영대학에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안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24학번 경제학부에 진학할 예정인 윤희위라고 합니다. 아, 둘 다 서울대 경영 경제를 가셨어요. 이거는 문과 정시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우선 두 분의 하루 공부 루틴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왼쪽 조교님부터 본인의 정시 공부할 때 하루 공부 루틴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독학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밥을 먹고 7시 정도에는 독서실에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수능 시간표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에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제가 국어 영역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국어 영역을 조금 더 보충 공부하고 그날 틀렸던 수학 문제를 하루 더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하셨나요? 제가 초반에 기숙학원에 들어갔을 때 한 달 정도만 공부 시간을 쟀었는데 그때 나왔던 공부 시간이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후반에는 공부 시간을 안 잰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루틴화돼서 맨날 똑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측정하는데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굳이 재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했다는 확신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기숙학원에 있다 보니까 다 공부를 하는 환경이어서 그렇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조교분의 하루 공부 루틴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 러셀 분당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요. 한 8시까지 가야 돼서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7시에 갔고 아니면 그냥 8시에 정시 등교를 해서 10시까지 그냥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막 그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부족했던 것들을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 안 할 때는 11시간. 진짜 이번에 진짜 짱 많이 했다 하면 15시간이고 근데 주말에는 한 6시간? 그러면은 주말에 주말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되 공부를 안 한 날은 좀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거야? 응, 나는 마음만큼은 매일 15시간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항상 약간 늦잠 자고 이래가지고 주말에는 6시간밖에 못 하겠더라고. 밖에요? 저희 아닙니다. 그러면은 서현 언니랑 혜연 언니는 어떤 과목이 본인의 하루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 같아? 나는 국어를 제일 많이 했어. 거의 6시간에서 7시간을 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수학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국어를 이렇게 많이 했거든. 이유가 현역 수능에서 내가 4등급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국어가 원래 등급이 계속 좋다가 4등급으로 수능 당일에 뚝 떨어진 거라서 약간 충격을 받고 내가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나는 기초부터 진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국어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문학, 독서, 언매, 골고루 다 많이 공부해가지고 하루에 6시간, 7시간은 국어를 했던 것 같아. 그럼 희미 언니는 무슨 과목 제일 많이 했어? 나는 항상 국어에 자신감이 살짝 없어서 그리고 막 입에서 공부할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약간 국어에 시간이 많이 투자하게 되더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두 정시황분의 하루 공부 루틴 그리고 하루 공부 시간 그리고 하루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 같은 걸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각자 언니들이 정시에서 특히나 성공한 이유가 뭘까? 비결을 하나씩 꼽아보자면? 나는 꾸준함하고 무던함인 것 같은데 일단 꾸준함은 고3 때 내가 진짜 꾸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고3 때 내가 좀 많이 놀았거든. TV 다 챙겨보고 유튜브 다 챙겨보고 그래서 재수할 때는 후회를 남기면 수능 한번 더 보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 약간 재수를 하게 된 이유가 후회가 너무 많이 남아서
였거든. 그래서 후회 남기지 않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여가지고 꾸준히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나는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맨날 맨날 루틴 유지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는 모의고사 못 보면 되게 이 감는 기분이 심했거든. 어, 약간 하루 모의고사 망하면 갑자기 공부할 의욕 떨어지고 그냥 맞아. 5시간 다 날리고 이랬는데 중간에는 좀 마음을 잡고 이제 좀 내가 무던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고쳐먹어가지고 모의고사 틀려도 바로 오답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 쓸 시간 없이 바로 공부로 넘어가는 식의 루틴을 많이 형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 감정을 그렇게 무던하게. 나는 저번이나 저저번에는 맞을 수 있는 문제도 약간 다 틀리는 그런 식으로 운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모르는 문제 빼고는 다 맞았거든. 그래서 운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언니가 약간 좀 실수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그런 것들 있잖아. 사실 없어. 그냥 열심히 했어. 아 그리고 진짜 묻어내. 나는 잘 봐도 별로 감흥이 없고 못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 그래서 약간 수능 망했을 때도 그냥 울지 않아. 나는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아. 못했을 때 개의치 않는 것도 중요한데 잘했을 때 별 감흥 없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그거 하나 잘 쳤다고 해서 이제 나대면 끝장나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수미잡이잖아요, 수능이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당장 점수 잘 받았다고 그리고 잘 못 받았다고 그게 너무 상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어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시기잖아, 초반이니까. 공부를 처음 시작하거나 그리고 다시 시작했더라도 아직 루틴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고 지쳐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진짜 약간 진심으로 한마디? 나는 근데 이성을 잡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특히 제 수하는 친구들은 내가 수능 끝나고 나는 내가 그냥 운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약간 이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아 이번 수능 왜 망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운이 안 좋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 나가 되돌아 생각해보면 진짜 국어 4등급 받은 것도 내가 6월 9월 다 1위였는데 수능에서 4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진짜 운이 안 좋은 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면 1등급 맞은 게 너무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 그냥 공부 안 했는데 불구하고 찍은 걸 잘 찍어서 1등급을 맞았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고 내가 아는 거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1등급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점수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울하겠지만 이성을 잡고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걸 내가 해결해서 어떻게 점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기 객관화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희희 언니는 힘들어하고 있을 후배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안 해봐가지고 쫄아가지고 더 무섭게 느껴지고 그런 거지 해보면 솔직히 별거 아니고 약간 사람들이 부풀려서 말하니까 그거에 그냥 의뢰 쫄고 이거 못하면 대학 못 간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쫄지 말고 그냥 하면 돼. 루틴 같은 거 나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루틴에 많이 집착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너무 막막할 때 약간 너무 불안했단 말이야.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맞아. 근데 계속하다 보면은 나중에 와서 돌아보잖아? 그럼 그때 진짜 맞아. 안 했으면은 더 큰일 났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일단 불안하고 일단 막막하더라도 일단 해야 돼. 맞아. 그 과정이 없으면 결국에 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고 언니도 말하고 싶었던 게 루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면은 오늘 협조해주신 정시황 두 분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그리고 경제학과에서 두 분의 멋진 꿈을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메어캐스트를 지금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도 정말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그리고 값진 경험이 남길 바랍니다. 빠빠이! 빠이! 응원합니다.